네, 마번여 바람일. 네, 1교시에는 PPT 자료가 아닌 그냥 칠판에다 쓰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삼보를 믿는다고 했죠. 삼보는 뭐죠? 불법승,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 이 세 가지가 바로 삼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공부할 것은 뭘까요? 지난번에 부처님을 공부했잖아요. 부처님의 생애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법을 공부할 차례네요. 법. 법. 법은 산스크리트로는 다르마예요. 빨리어로는 좀 들어보셨을 것도 같아요. 담마. 그래서 우리는 불법성 할 때 법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법성을 이렇게 나누어서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법신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법신. 법신이란 말 들었죠? 들어보셨죠? 우리가 흔히 부처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 불광에서 말할 때는 은근히 부처님은 사실상 인격적인 부처님이라기보다는 법신으로서의 부처님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이렇게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우리 법회 때마다 이야기하잖아요.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라밀국토 성취한다. 이런 구호를 외치잖아요. 이럴 때 법은, 이럴 때 부처님은 사실상 법하고 같아요. 그래서 법신은 곧 부처님이다. 법신, 부처님. 그래서 우리 불광에서 부처님이라고 할 때 은근히 부처님의 개념이 헷갈릴 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냥 부처님은 인격적인 부처님, 그 서가모니 부처님만 생각하다 보면은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이라니 그 말부터가 어쩌면 안 들어오잖아요.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할 때 그 부처님은 이 법신불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신불이라고 할 때 이 부처님은 인격으로 오신 부처님뿐만 아니라 오실 부처님 또는 불성, 미래에 오실 부처님, 과거에 오셨던 모든 부처님들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모두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모니 부처님 단지 그 한 분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부처님 가르침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보다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처님께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들을 모두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개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로 알고 그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한다 라는 의미가 강해요. 우리 불교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자력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특히 법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오늘은 불교 기본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딱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한마디로 들어가니까 한자 두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한 문장으로 하면, 한 문장까지는 아니네요. 불교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네? 그냥 글자 그대로 풀어보죠. 그러면 불교잖아요. 불은 부처님이고 교는 가르침이네요. 그러면 그대로 풀면 어떻게 되죠? 부처님의 가르침.
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법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법은 지난번에 다르마, 담마 이거 한 네 가지 의미로 제 네 가지 의미 정도를 기억하자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였죠?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진리 가르침. 첫 번째 진리 가르침. 두 번째로는 존재. 존재. 열심히 생각하시네요. 존재. 불법승할 때는 진리 가르침을 이야기하고요. 일체법이란 말 들어보셨죠? 일체법에는 5원 12처 18개가 있어요. 이 부분은 뭐 자세히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상. 우리에게 일어난 일체 현상 이런 것은 또 법이라고도 해요. 법이라는 말로 써요. 다른 말이라는 말로 씁니다. 네 번째로는 의무, 도덕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 세 가지는 많이 쓰이는데 의무, 도덕은 우리 불교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근데 힌두교에서는 많이 나와요. 오히려 힌두교에서는 이것보다는 여기에 가까워요. 그래서 힌두에서 다르마 하면은 대부분이 의무 도덕에 해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의무 도덕은 별로 없고 진리나 존재나 현상 이쪽이 대부분이다. 여기에다가 다섯 번째로 가면 뭐 이익이란 뜻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더 꽤 많은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이 네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다 하는 거고요. 오늘은 기본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교리라고 한다면 기본 교리는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 그래서 불교를 바로 그것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교리는 무엇이냐. 그런 교리는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법을 전할 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뭘까요? 사성제. 네. 정답입니다. 네, 초점 법륜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중도였어요. 중도.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아주 천박한 쾌락에 몰두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극단적인 고행에도 몰두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중도를 행해야 한다. 나 붓다도 중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고 진정한 평화를 얻었다. 그럼 중도란 무엇이냐? 여덟 가지 성스러운 길이다. 여덟 가지 성스러운 길은 바로 뭐죠? 팔정도라고 하잖아요. 팔정도다. 팔정도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성제를 이야기했어요. 사성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불교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팔정도이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정도 안에 사성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성제 안에 팔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불교를 진짜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사성제라고 해도 좋아요. 사성제. 사성제는 뭐죠? 이 정도는 알 것 같아. 고집멸도. 네네,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고등학교 책에도 나왔는데 요즘에는 교과서에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최근 가장 나이가 젊은 사람이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안 나왔어요? 아, 요즘에는 안 나와요? 옛날에는 국민윤리라는 과목이 있어가지고 그 과목에 사성 불교의 기본 교리가 나왔어요. 사성제 팔정도가 나왔어요. 그때 저도 저를 또 1, 2학년 때는 안 다니고 3학년 때부터 제가 저를 좀 다니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사성제 팔정도가 은근히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때 저는 그때 나름대로 불교 성도도 열심히 있고 부처님의 생애도 공부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요, 애우려고 하니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걸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이해는 못하고 사성제 팔정도 특히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렇잖아요. 글자가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사성제를 가장 먼저 이야기했어요. 사성제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고집멸도다 라고 했습니다.
고진멸도. 고라는 것은 괴로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괴로움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괴로움보다는 문제의식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문제의식을 갖는 것, 그것 자체를 저는 고성계라고 봅니다. 문제의식을 갖는 것. 그래서 문제의식이 왜 중요하냐면은 문제의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반성 없이 살게 돼요. 그래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우리는 문제의식을 먼저 발견해야 돼.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이유도 어떻게 보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의식이 없다면 밖에 사는 것이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고 이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뭔가를 안 찾아요. 그냥 뭐 직장에 다니던데 그냥 다니는 거고 직장 다니면 월급 받고 가족들과 함께 가끔 여행도 다니면서 이렇게 산다. 그게 이걸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굳이 여기 안 오시죠. 근데 그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된다. 뭔가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겁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사람은 발전도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게 바로 고성제예요. 뭐 달리 말하면 우리가 진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 몸에 병이 생겼다. 내 몸에 병이 생겼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약간씩 기침을 했는데 기침을 할 때 기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염불할 때 기침하다 보면은 제대로 안 되기도 하고 그걸 참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이 기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겠다. 기침을 내가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했으면 그걸 고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기침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 그 문제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기침을 하고 있을 때 이걸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은 그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식을 안 가지면은 문제가 해결도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기침을 해서 아무래도 병원이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당신은 비염이 있어서 비염에서 후비루라는 게 있는데 후비루는 코가 이 목으로 넘어가는 현상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목을 자꾸 자극하기 때문에 기침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원인을 밝혔어요. 이건 문제의 원인이에요. 문제의 원인이에요.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면 사실상 많은 부분이 해결되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멸은 문제의 해결입니다. 자, 뒤에 잘 들리세요? 네. 문제의 해결. 그래서 이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진단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멸성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결 방법입니다. 해결 방법. 해결 방법. 예를 들어서 비염이다. 그러면 비염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제가 먹어본 약 중에서는 청비차가 있고요. 여기 광동의 맑은 365. 그런 약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 나잘라인이라고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건. 나잘라인 소금이 있어요. 독일에 있는 나잘라인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나잘라인 소금이 있어요. 나잘라인 소금을 나잘라인 키트, 나잘라인 주사기 같은 게 있어요. 주사기. 이 주사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 소금을 적당히 희석시켜서 소금을 넣은 다음에 코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뱉으면은 코 속에 있는 농과 함께 빠져나와요. 이제 그걸 하는 게 있어요. 그 이런 방법들이 전부 다 도성제에 해당해요. 그렇게 했더니 그 방법을 통해서 나았더라 하면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결 방법. 여기까지 실천을, 이걸 실천을 하게 되면 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성제의 원인은 도성제입니다.
도성제를 통해서 몇 성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성제를 통해서 고성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집이 원인이 돼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건 고는 사고팔고라고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대부분의 고통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로는 생로병사다. 나고 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게 사고라고 해요. 팔고는 이 네 가지에다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만나면 힘들지 않나요? 안 힘드세요? 아, 그런 분들은 거의 도인에 가까우신 분이에요.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시거나 미워하는 사람을 거의 안 만드시거나 그러신 분은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분이에요. 법구경 개성 중에 이런 개성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만들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서 괴롭다. 그랬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보살님은 거의 도인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네.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것. 이게 여섯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굽어 듣고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 굽어 듣고. 마지막에는 오음성고라고 해요. 오음성고. 오음성고는 뭐냐면요. 오음성고는 다섯 가지 음자가 좀 헷갈리는데 오음자는 오온이라고 돼요. 오온이라고 쓰죠. 오온은 오는 바로 색수상행식이에요. 색수상행식. 이 색수상행식은 우리 몸이잖아요. 몸과 마음이잖아요. 이 몸과 마음이 있음으로 해서 괴통이 생긴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그렇게 보면은 앞에 생로병사, 원중해고, 예별지고, 구부듣고 이게 다 오음성고에 해당돼요. 우리가 오운이 있음으로 해서 다 그런 것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온이 다 흡수하는 것이지만, 흡수하는 것이지만 이걸 구분해 잡으면 여덟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덟 가지 고가 있대요. 그 고의 원인은 집착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집착이에요. 그 집착을 완전히 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번뇌가 완전히 꺼진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걸 열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멸성제는 열반이에요.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실천해야 된다? 응? 여기서 갑자기 막혔어요.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팔정도예요. 팔정도. 그럼 팔정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성제가 팔성제예요. 팔정도는 첫 번째는 뭡니까? 정견은 바른 견해. 정견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정 사유. 이거는 바른 생각. 바른 생각은 바른 의도와 바른 판단으로 나눠서 생각해도 좋습니다. 바른 생각. 세 번째로는 생각을 했으면 그 다음 뭘 하게 되죠? 말을 하게 되잖아요. 정어입니다. 바른 말. 바른 말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바른 행동은 정업이라고 해요.
바른 행동, 그리고 우리 생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바른 생계 유지. 바른 생계 유지는 정명이라고 합니다. 정명. 바른 생계 유지. 그리고 바르게 노력해야 되죠. 정정진. 그리고 정정진, 바른 노력 다음에 정념이 있어요. 바른 알아차림. 오늘 원비스님 법문을 다들 들으셨던가요? 들으신 분? 원비스님 법문 들을 때 원비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주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무주상은 뭐라고 들으셨어요? 얼이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대요. 얼이 빠지지 않는 것은 거기서 그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온갖 잡다한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정념을 해야 돼요. 정념. 정념은 뭐냐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행에서 정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화두에 집중한다. 그럼 화두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정념인 거예요. 그러면 보시하는 사람은 보시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보시 위에 다른 거, 보시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뭐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 내가 내 친구에게 5를 보시하면 친구는 나중에 1년 지나면 10을 보시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건 정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시하는 것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나요? 안 하세요? 아, 우리 보살님은 거의 도인에 가까우시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야 이것도 다 이해가 가.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완전히 도인은요, 이 범부를 이해를 못 해요. 범부를 이해를 못 하면 법문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범부를 상대로 우리가 사실은, 물론 범부도 범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범부를 상대로 우리가 법문을 하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이해하는 이유는 당신도 그런 적이 또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건 뭐냐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벽하게 깨끗해지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가만히 보면은 6대 4인 사람도 있고, 깨끗한 쪽이 6, 좀 부정적인 쪽이 4인 사람이 있고, 7대 3인 사람이 있고, 8대 2인 사람이 있어요. 9대 1인 사람은 이쪽은 잘 안 보일 거예요, 거의. 안 보인 도인에 가까운 사람은 9대 1 정도 될 겁니다. 그래도 10%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이렇게 이런 마음, 내 마음속에서 이런 범부의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할 때, 그걸 무조건 옛날에는 이런 못난 놈 하고 이렇게 나무라기도 했는데, 그걸 감사하기도 해야 돼요. 이래서 내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범죄자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불교의 가르침에는 오직 모든 것을 깨끗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가르침을 들으면 눈을 뜰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인 건 아니죠. 정념. 정념은 바로 그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막상 하다 보면 온갖 잡념이 함께 합니다. 정념이고요. 마지막에는 뭐죠? 정정입니다. 이것은, 이것도 바른 집중이라고 하는데, 얘기는 바른, 이래서 이건 알아차림이고요. 알아차림. 제가 한 가지에만, 그것만 정념한다, 알아차림 한다고 그랬는데,
이 정정은 집중이라고 해요. 근데 집중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려놓음으로 연결됩니다. 집중, 내려놓음, 선정으로 연결돼요. 왜?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요. 선정에 들어가요. 그리고 한 가지에만 집중했다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내려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려놓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음이 되면은 완벽하게 내려놓아지면 모든 생각이 내려놓아지면 선정에 들어가요. 선정에 들어가서 노후한 기쁨을 누립니다. 선정의 세계는 또 복잡해요. 뭐 그것까지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계유지, 직업이라고 해도 좋아요. 바른 노력, 이 여덟 가지를 하는 게 8정도예요. 이 여덟 가지를 잘 하게 되면요. 어디에 들어간다? 삼매. 삼매가 아니고요. 삼매는 이걸 하게 되면 삼매에 들어가는 거고 열반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열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8정도 아까 도성제가 원인이 되어서 묘성제를 성취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8정도를 통해서 열반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바른 견해라는 건 무엇이냐? 무엇에 대한 바른 견해? 무엇에 대한 바른 견해냐? 무엇을 바로 보는 것이냐? 바로 보는 것이라고 해보죠. 바르게 보는 것, 바로 보는 것, 바로 아는 것이라고 해도 좋아요. 뭘 바로 알고 바로 보아야 되냐? 뭐예요? 영화는 이제 주무연세도 봐야 되겠네. 정견에 대해서. 칠판이 딱 여기까지 하나가 더 있으면은 여기까지 연결해서 쓰겠는데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주워놓고 보겠습니다. 정견 바로 아는 것인데 뭘 바로 아는 것이냐? 첫 번째로는 사성제를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견의 대상 첫 번째로는 사성제예요. 1번 사성제. 사성제는 제가 바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사성제의 아까 사성제의 도성제가 바로 8정도라고 그랬죠. 8정도 8가지 바른 길. 그래서 사성제의 8정도가 들어있고 8정도의 사성제가 들어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사성제를 바로 아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삼법인을 바로 아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삼법인. 이건 그냥. 사성제는 또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네요. 이것도 뭐 사성제라고도 쓸 수 있겠네요. 삼법인. 세 가지 법인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법의 도장이네요. 도장을 딱 찍으면은 어떻게 된,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증명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이게 맞는 것이라고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삼법인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삼법인의 첫 번째는 뭐죠? 삼법인의 첫 번째, 재행무상. 재행무상. 한자를 쓰면 더 어렵게 느껴집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한글로도 쓰기도 했는데 한자로 계속 쓰면은 아 수업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다 그러더라고. 재행무상. 재행무상. 여기서 행은 업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모든 행위인데 모든 행위든 업이든 그것은 다 영원하지가 않대요. 상자는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여기 나쁜 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은 좋아하잖아요. 나쁜 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은 좋아하는데 좋은 것도 영원하지가 않아. 예를 들자면 사랑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많이 느끼셨죠? 사랑이 무상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죠?
사랑이 무상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느껴요. 괴롭게 느껴요. 그걸 일체 계고, 모든 것이 계고예요. 일체 계고, 일체 계고. 그런데 그 괴로움도, 괴로움이 찾아보면은 실체가 없어요. 우리 달마대사에게 두 번째 달마대사 제자인 해가 스님이라는 분이 한 번은 상담을 했어요. 스승님, 제 마음이 괴로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곡하게 여쭈었더니 달마대사가 그러시더래요. 네 마음을 가져와 보너라. 그러면 내가 편안케 해주겠느라. 그래서 해가서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은 마음을 드리자고 해보니까 마음의 실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응?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마음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마음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궁극적인 실체, 실체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달마대사가 이제 내가 네 마음을 편안케 해놓으라 라고 하니까 진짜로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이게 달마대사의 안심법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법무화예요. 제법무화. 모든 것에는 실체가 없다. 여기 아는 우리는 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아트만입니다. 아트만이 뭔지 들어보셨어요? 아트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것의 본질과 같은 것이에요. 내가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뭔가가 있대요. 있다고 힌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게 아트만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 아트만이라는 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존재에도, 이건 저 부분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도 아트만이 없다. 아트만은 그래서 나라기보다는 실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존재에도 실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실체 같은 것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집착이 없어져요. 나에게 괴로움도 실체가 없는데 무엇에 집착할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하고 집착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집착을 안 하게 되면 뭐에 들어가죠? 3번. 네, 열반에 들어갑니다. 열반. 열반. 열반, 적정. 열반, 적정에 들어가요. 열반, 적정이라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열반이 뭐라 그랬죠? 번뇌가 모두 꺼진 지극히 평화로운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번뇌가 모두 꺼진 지극히 평화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열반적정이에요. 이걸 여기까지는 삼법인이라고 하고요. 여기로 오면은 뭐가 돼요? 열반적정인까지 가게 되면 사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성제 삼법인, 사법인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뭐에 해당한다? 바른 견해에 해당해요. 여기다가 하나를 더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뭘 포함시키고 싶어요? 5번. 바로 12연기. 12연기. 12연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다음 시간에 또 한 번은 합니다. 또 한 번 PPT 자료를 통해서 또 복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자료가 한편으로는 좀 지루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괜찮은가요? PPT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비교육생으로서
경험한 바로는 PPT가 더 지루하더라고요. 실판에다 쓰면서 하는 것보다. 근데 요즘에는 다 PPT로 오죠. 왜냐면 실판에서 하다 보면 좀 막 어지럽잖아요. 글씨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그렇긴 한데, 어쨌든 실판에다 쓰면서 하는 게 조금 더 집중이 잘 되는 면도 있어요. 12가지 12. 연기는 2년 연기의 준말이에요. 2년 연기. 2년 생기의 준말이에요. 2년이라는 것은 인은 원인할 때 인자예요. 인은 씨앗에 해당해요. 씨앗. 그래서 원인이라고는 이야기했죠. 원인이고 연은 조건에 해당해요. 그리고 인이 씨앗이라면 조건은 예를 들어서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어요. 그러면 그 씨앗이 도달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죠. 조건은 뭐에 해당합니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공기라든가 수분, 물 이런 건 흙이 있어야 되죠. 흙이 정확 적당히 있어야 되고 양분도 있어야 돼요. 양분, 거름 같은 게 땅이 비옥하다면 거름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모두 서로 조합을 이루어서 그것들이 씨앗을 싹 틔우게 하죠. 그걸 바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생, 일어날 생자에다가 기, 일어날 기자. 그래서 줄여서 연기라고 해요. 또 앞에 자만 붙여서 인연이라고도 부르죠. 인연이라고도 부르고 연기라고도 합니다. 12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연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삶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원리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우리는 윤회어잖아요. 윤회의 원인이 어디에 있죠? 윤회의 원인은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이래요. 만약에 부처님 법을 제대로 깨달아서 우리가 아라한이 되었다면, 성인의 반열에 들어서 아라한이 되었다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데 윤회하는 이유는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 첫 번째로 무명. 법술무자에다가 발금영장. 발금이 없다는 거예요. 받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직 무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납니다. 무명이어서 우리는 무엇의 작용을 받느냐? 업의 작용을 받아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 못 남기더라고요. 이름 못 남겨요. 우리 제사 지낼 때 뭐라고 쓰던가요?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 제사 뭐라고 쓰세요? 지방 쓰신가요? 지방에 뭐라고 씁니까? 형고 학생 부근신이 라고 쓰잖아요. 아버지 이름 없잖아요. 그게. 장례식장에도 가도 형고 학생 부근신이라고 쓴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불자들이라면 그렇게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뭐라고 써야 되죠? 선망 엄부 또는 뭐 신원적이라고 쓰면 좋고 신원적 엄부 누구누구 뭐 그 저기도 써도 좋겠네. 그 본관을 써도 좋네요. 누구누구 김해김씨면은 김해후인 김뭐뭐 영가 이렇게 써야죠. 그래야 정체성이 제대로 살아나는 거잖아요. 형구 학생 부근신이 전국의 대부분의 입회들이 가만히 보면은 입회라기보다 지방이 전부 형구 학생 부근신이에요. 지방 벼슬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벼슬을 하지 않거나 박사 학위가 없거나 그러면 다 그렇게 쓰는 게 원칙이에요. 유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유교 신자도 아닌데 왜 유교식으로 써요? 불교식으로 써야죠. 불교식으로 쓴다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썼어요.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선망. 망자는 꼭 안 써도 돼요. 불자. 그 다음에 법명을 썼어요. 법명.
아멘.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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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이렇게도 썼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예 나중에는 이걸 빼버렸어요. 선망은 이미 죽은 사람을 영가라고 했는데 뭐 선망까지 쓸 필요도 없잖아요. 본명 쓰고 누구누구 영가. 나중에 이것도 뺄 때도 있어요. 본명하고 누구누구 영가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거 보니까 또 너무 글자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글자는 됐어요. 글자 본명하고 누구누구 영가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빼버린 거예요. 저 누구누구 뭐 이 본관이나 이런 것도 다 빼고 그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 받은 이름이다. 그래서 본명과 이름만 딱 쓰고 영가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남기는 것은요, 이름이 아니라 업이에요. 우리가 행위한 거, 이런 것들은 다 다음 생애로 100%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넘어갈 것은 넘어간다. 그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업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 업이 저장되는 장소가 있어요. 그걸 식이라고 해요. 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위는 업이고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식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생에 윤회할 때 넘어가는 것은 업식이다. 업식이 윤회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세 번째는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명이 있음으로 해서 업이 있고 업이 있음으로 해서 식이 있고 식이 있음으로 해서 네 번째 명색이 있다고 합니다. 명색은 이름명자에다가 이름은 정신에 해당해요.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몸, 육체에 해당합니다. 정신과 육체를 명색이라고 해요. 정신과 육체가 생겨요. 네? 그리고 정신과 육체에서 다섯 번째로 육입이 생기죠. 육입. 육입은 여섯 가지 감각기관입니다. 여섯 가지 감각기관. 안입이 설신이에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고요. 여섯 번째 육입이 있으면은 감각기관이 있으면 우리는 접촉을 하잖아요. 접촉을 하죠? 촉이에요. 접촉을 하면 뭐가 생기죠? 느낌이 생기잖아요. 느낌. 수. 여기는 접촉이고 여기는 느낌. 느낌이 이 숫자입니다. 받을 숫자. 느낌이 생겨요. 느낌이 생기면은 우리 느낌 중에서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에 대한 애착이 생기죠. 애착.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덟 번째는 사랑의 자, 애예요. 애착이 생깁니다. 애착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죠? 이 애착이 없으면은요, 우리 인류도 없어요. 우리 애착이 있기 때문에 남녀 간의 결합이 생기는 거잖아요. 바로 남녀 간의 결합이 생겨요. 그게 바로 취입니다. 취하게 돼요. 서로를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취하게 되면, 남녀 간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임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예요. 열 번째는 유. 유고, 임신이 되면 그 다음에는 태어나겠네요. 태어납니다. 그래서 열한 번째는 생이에요, 생. 태어남. 태어나면 태어나면서 끝나면 좋겠는데 태어나면서 마무리되면 좋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디로 가죠? 늙음과 죽음으로 가네요. 노사. 12 노사로 갑니다. 노사. 늙음과 죽음으로 반드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의 과정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명이 있음으로 해서 업이 있고 업이 있음으로 해서 식이 있고
식이 있음으로써 명색이 있고 명색이 있음으로써 육입이 있고 육입이 있음으로써 촉이 있고 촉이 있음으로써 수 느낌이 있고 느낌이 있으면 있음으로써 우리는 애착하는 마음이 생기고 애착하기 때문에 서로를 취하게 되고 취하게 되면은 유가 되고 유가 생기면 결국 태어남이 있고 태어난 것은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2연기예요. 12연기에 이걸 우리는 유전연기라고 합니다. 이 순서대로 가는 것을 유전연기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문명을 없애버릴 수 있잖아요. 내가 아라한이 됐다 그러면 문명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번 생에 내가 문명을 완전히 없애버렸으면은 예를 들어서 부처님처럼 마지막 이번 생을 통해서 더 이상 태어남은 없다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개송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문명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문명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업이 없대요. 문명이 없으면 업이 없어요. 문명이 없으면 업이 없고 업이 없으면 식이 없고 식이 없으면 명색이 없고 명색이 없으면 유기비 없고 유기비 없으면 촉이 없고 촉이 없으면 수가 없고 수가 없으면 애가 없고 애가 없으면 취가 없고 취가 없으면 유가 없고 유가 없으면 생이 없고 생이 없으면 노사까지도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디에 나왔던가요? 반야심경회가 아니라 무상계에 나오잖아요. 무상계. 반야심경도 반야심경 틀린 건 아니에요. 반야심경에 한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이 뭐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그래 나오죠? 무명도 그거 맞네요. 그래서 무명이 없다는 무명이 없다는 바로 이걸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를 이야기해요. 무명이 없음으로 해서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다. 그래서 12연기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야심경에도 그 비슷한 말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환멸연기라고 해요. 그거 환멸연기는 바로 문명을 벗어 던짐으로써 문명은 일종의 어둠이에요. 어둠을 벗어 던지면 바로 밝음이 되잖아요. 여기에 캄캄할 때 전등을 켜면 바로 밝아지잖아요. 그와 같은 현상의 문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뒤에 것이 쫙 없어진다는 거예요. 쫙 없어진 상태가 일종의 열반의 상태예요. 예, 부처님이라든가 부처님을 비롯한 여러 아라한들이 바로 문명을 없앰으로써 더 이상 이건 윤회의 과정이잖아요. 더 이상 윤회의 과정을 밟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멸연기는 바로 윤회로부터 벗어난 윤회로부터 해탈하는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른 견해는 이 12연계에 대한 견해이다. 바른 견해를 갖는 것, 12연계를 바로 아는 것, 이것도 8종례 정견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견해 크게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사성제, 삼법인, 사법인, 12연기. 여기다가 저는 그것도 된다고 봐요. 이제 육바라밀, 십바라밀, 뭐 또 보현행원 이런 것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도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사성제의 약간 다른 변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식의 사성제의 실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성제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이번 시간에 초기 불교의 기본 교리로 가르실 것은 이번 시간에 다 이야기했어요. 이게 사실은 전부예요. 이 내용을 다 아신다면 저는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기본 교리를 아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불교는 기본이 전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상 이 내용을 아신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교리는 다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걸 알고 제대로 실천한다면. 네, 이제 다음 시간에 오늘 PPT 자료를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